속보입니다. 일본 도쿄 북부에서 145km 가량 떨어진 아사마 화산이 대폭발 경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아사마 화산이 분기가 500m까지 치솟아 오를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아사마 화산은 높이 2,542m의 활화산으로 도쿄와 멀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도 화산 폭발 시에 도쿄 근방까지 화산재가 날아갔었습니다. 과거 아사마 화산이 폭발 이후에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또한 구마모토 대지진 발생을 했었기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